이번에는 전에 대박나는 띠가 반응이 되게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2021년도에 조금 조심해야 하는 띠. 무인생 범띠요. 그렇죠. 24살 범띠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한다고. 이분은 이제 마음이 산란하고 인생의 돌발점으로 보면 돼요. 학교에 뭐 진로를 바꾼다던가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잘못하면은 상반기 때 진로를 선택했다가 다시 못하면 하반기 때 바꾸는 경우가 나와요. 그럼 이분들은 좀 어떻게 지금 한참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갈등이 많을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되나 저 길을 가야 되나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의 출발점에 들어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두 번 뭐 했다가 후회할 일은 없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33살 뱀띠분들 자 올해는 나가는 삼재니만큼 이동수가 많으실 거예요. 이동수가 많으니까 이 안 맞게도 삼재는 나가는 삼재 조심해서 나가시 저기 내보내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삼재예요. 사실은 내가 삼재 기운이 아직은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 타고 나가셔야지 이동수를 간다던가 아니면 집을 이사던가 그럴 때는 분명히 내가 올해는 나하고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시면 큰일 나니까 항상 방향을 잘 보고 이동을 하세요. 그냥 보편적으로 삼재 때는 이동을 조심해야 하는 건가요? 원래는? 예, 네, 왜냐하면 삼재 때는 이 기운이 많이 떠 있어요. 떠 있다 보니까 다니던 직장도 또 마음이 살려서 딴 데로 옮겨볼까도 하고 또 그런 저기 변화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거든. 저기 웬만하면 안 움직이신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삼재 때는 손님들한테 나가는 삼재 때는 특히 그냥 움직이지 말고 그냥 계시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혹시 또 있나요? 37살 소띠 을축생 성주운이 들어오거든요. 성주운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37은 이제 내가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닦인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정말 인생의 기점이에요. 이제 이 10년의 큰 대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 50대 50이란 말이야. 내가 나쁜 기운이 먼저 들어와 버리면은 이 성주운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 삼재풀이 하시고 대운을 받아주세요. 그럼 참 좋아요. 혹시 또 있나요? 54살 정미생 양띠. 양띠. 금전 구설 이제 이런 거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솔직히 54세 구설에 오르기 쉽진 않은데. 요즘은 옛날에야 54살이면 뭐 노인이지만 지금 한참 사회생활 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건 남자건 올해는 금전 조심하시고 구설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또 있어요? 64살 무술생 개띠. 저기 건강 그리고 올해는 특히 상갓집 가지 마시고요. 이유가 있나요? 내년에 대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대운바람에 이게 항상 좋은 거 끝에는 앞에는 사가 먼저 낀다고 나쁜 걸 막자고 하는 거니까 일단 대운을 좋게 받기 위해서 나쁜 거를 내가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띠였죠. 개띠군요. 64살 개띠. 그리고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은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 있는 뭐 뱀띠, 개띠 뭐 이런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니요, 이게 통계학적으로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저도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 나는 개띠인데 나는 정말 좋은데 그거는 생일 달도 있고 일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통계학으로 보는 거지 다 틀리죠. 정말 내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진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은 상담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그렇죠, 아닐까요? 예. 나쁜 방법일까요? 좋은 방법일까요? 전 솔직하게 좋은 싶어요. 방법이죠, 당연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